자, 요즘에 뭐 위고비 정말 핫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뭐 저희 병원에 이렇게 이제 위고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위고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본인 배에 주사하는지 피부과 전문의가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고비를 오늘 제 배에 직접 이렇게 주사하는 걸 하기 전에 그래도 환자분들이 궁금해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위고비 상당히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첫 번째 궁금한 게 정말 잘 빠지기는 빠질까에 대한 궁금점이 있을 거고 또 효과가 만약에 좋다고 하면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궁금증을 풀어드릴 거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내 배에 뭐 약으로 먹는 건지 뭐 주사로 하면 어떻게 주사하는 방법인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효과는 좀 어떨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위고비가 어떠한 물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GLP-1 유사체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리라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싹센다가 있죠. 사실은 이두 회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자, GLP-1 유사체는 원래는 비만 치료제로 나온 게 아니라 당뇨병 치료제로 나온 거예요. GLP-1 유사체를 당뇨병 치료에 하다 보니까 이걸 부작용이라 해야 될까요?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은 계열인데 조금 당뇨에 조금 더 집중한 게 오젬픽이고 비만에 집중한 게 싹센다와 위고비입니다. 자, 그러면 GLP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장에서 GLP-1이라는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췌장에 작용을 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요. 뇌에 작용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세 번째로 위장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외계인이다. 인간 몸에 딱 1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딱 저는 궁금한 게 그거더라고요. 야, 이거 하루에 세 끼를 먹으면 된다고 외웠는데 이거 먹다가 많이 먹으면 내 몸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 옆에 친구가 얘기하죠. 인간의 몸은 너가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먹고 배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GLP-1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서 그만 먹게 만들 거야라고 말할 겁니다. 즉, 일단은 먹었으니까 혈관 내에 있는 당이 우리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슐린 분비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먹는데 계속 먹으면 점점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GLP-1이 위장관계한테 말을 합니다. 자, 이제는 그만 소화를 쫙쫙 해서 수자용으로 보내지 말고 좀 천천히 움직여서 배를 좀 부르게 만들어라고 지시를 하게 되고요. 역시 뇌로 가게 돼서 배부르다고 하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연 GLP는 안타깝게도 2분 정도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죠. GLP에다가 여러 가지 아미노산계를 붙여서 이 사라지는 반감기를 좀 길게 맞는 게첫 번째 나온 싹센다입니다. 싹센다를 한번 맞게 되면 한 16시간 정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배가 부른 느낌을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싹센다를 한번 해봤죠. 실제로 하루 종일 입맛이 없고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이전엔 한 그릇 다 먹었을 텐데 제가 반 그릇 먹었는데 배가 부르더라고요. 정말 좋은 약이고 살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문제는 이걸 매일 맞다 보니까 막 바쁘다 보면 하루 이틀 빠지게 되고 또 귀찮으면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은 빠지긴 빠졌는데 제 기억으로 10% 미만 정도 살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한번 맞으면 뭐한달 가고 좀 길게 가는 거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위고비가 나온 거죠. 한달 정도 가면 좋겠지만 위고비는 약 160시간 정도 유지됩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가는 거죠. 이거를 주사를 놓게 되면 기존 싹센 다랑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다만 일주일 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정말 잘 빠질까에 대한 것은 이미 논문으로 나왔죠. 자, 그래프 보시면 68주에 약13% 정도 빠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이게 13%라고 생각하지만 13%는 엄청 많이 빠진 겁니다. 지금 제 몸무게가 한 76kg쯤 되는데요. 13%면 대략 한 60 키로 중반대로 빠진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중년 나이인데 바로 대학생 때 체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효과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속이 좀 미식거리고 오심, 구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싹센다 맞은 적이 있는데 용량 조절을 좀 잘못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좀 생길 수 있지만 다행히 위고비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주사를 맞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작용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실제로 하는 거 보여주기 전에 먼저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기적인 효과는 논문에 의하면 약 3분의 2는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고비의 도움을 받아서 식욕을 억제한 거죠. 그것들이 사라지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몸무게가 줄었다 하더라도 내가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하고 식이 조절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특히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논문에 의하면 빠진 체중의 약 3분의 2는 지방이 빠진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근육이 빠진 거죠. 근육이 전체적으로 3분의 1 빠졌다. 그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을 때 열량이 소모되죠. 이거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체중을 줄었더라도 근육이 같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줄게 되죠. 자, 그래서 식이 조절을 잘 해야 된 것 동시에 본인의 그 근육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단백질을 잘 드시고 근육량은 유지하는 것이 위고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안에 보시면 세마글루타이드 0.25mg 네 번 넣을 수 있는 게 돼 있고요. 자, 네 번 맞으면 바늘도 네 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안에 까 보면 이렇게 바늘이 네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사기가 준비됐고 안에 바늘이 네 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빼서 그때 바늘이 보이시죠? 이 부분에 딱 맞춰서 끼우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캡을 제거하십시오. 제거하면 안에 바늘이 있는데 한 번 더 캡이 더 있습니다. 현재 0이 보이시죠? 쭉 돌리면 숫자가 딱 보이십니다. 0.25가 됐죠? 이렇게 되면 주사가 딱 놓을 준비가 된 겁니다. 캡을 이제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주사를 하게 되는데 주사 부위는 팔, 복부, 다리에 편하실 부위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알코올로 이렇게 닦으시고요. 해당 부분에 찌르시면 됩니다. 하나, 둘, 딱 찌르고 별로 아프진 않습니다. 그래서 눌러주세요, 여기를. 소리 들리시나요? 6초를 기다리십시오. 6, 끝. 그 다음에 빼면 자, 끝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끝났죠? 아까 처음에 있었던 큰 캡 있죠? 큰 캡을 다시 이렇게 집어넣고 자, 이 부분을 돌려서 바늘을 제거하면 딱히 준비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3회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캡에 다시 끼우시고 요거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0.25, 가장 적은 용량을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맞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2배인 0.5mg을 4번, 그 다음에는 1mg, 그 다음에는 1.7mg, 마지막 다섯 달째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용량인 2.4mg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맞게 됩니다. 그 상태로 계속 쭉 유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사기를 항상 동일한 요일에 맞으면 되는데 하다 보면 좀 놓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일주일 간격으로 맞게 되는데 깜빡 잊고 안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매주 일요일날 맞는데 오늘이 수요일이다. 그럼 며칠 지났는데 맞아도 될까요? 맞아도 됩니다. 다음 맞을 스케줄에 2일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바로 맞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날 매일 맞아야 되는데 토요일이나 금요일이다. 이틀밖에 안 남았죠. 그 경우에는 그 주중에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고 그냥 다음 일요일날 맞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즉 한 주를 놓치는 거죠. 즉 기억해야 될 건 이틀입니다. 우리가 원래 맞기로 한 날을 이틀을 기준으로 해서 이틀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그냥 맞으시고 이틀 이내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그냥 그 주는 놓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위고비를 실제로 어떻게 주사를 하고 또 어떤 스케줄을 맞는지 다시 한번 실제로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저도 지금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이전에 한번 싹센다 맞은 기억이 있어서 위고비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어떠한 부작용이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체중이 줄어들지 저도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지났을 때, 두 달 지났을 때 저의 변화, 제가 느꼈던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위고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펠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